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가장 큰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과연 마지막까지 잘 견디어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잘 나갈 것이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 그리고 실족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실상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부모, 형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덕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로마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좌편, 우편에 권력을 얻을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신이 나고 희망차고 승승장구해야 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마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실족할까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배교하거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잡히시자 도망을 쳤고 나중에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세겔에 팔아넘기며 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핍박이나 모의 또는 비난을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대 관원들이 비난을 해도, 설사 감옥에 가도, 죽는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시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힘센 아버지 옆에 있으면은 자기보다 키가 더 크고 힘이 센 아이가 건드려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한번 덤벼봐 하면서 싸울 수 있죠. 그것은 아버지가 옆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등치가 좀 크고 힘이 센 아이들이 건드리거나 때리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대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줄곧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또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만사형통이다. 무서울 게 없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만 처서까지 믿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를 놔두고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말이야 하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어도 더 멀리 바라보고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기를 바랬는데 이 제자들은 항상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하고 현재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조금 더 제자들은 심사숙고하고 또 예수님에게 자세히 묻고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더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콩밭에 가 있었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등이 없고 내가 출세하고 이런 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무척 답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은 세상살이가 더 편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하고 더 껄끄러워질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아무래도 불신자들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살이가 훨씬 편해질 수도 있어요. 죄의 문제, 꼭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 양심의 문제 혹은 거룩함이나 진실함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앞에 산재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적당히 도덕적으로, 적당히 양심적으로, 적당히 솔직하면 돼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죄와 불신앙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불편하다,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미움을 사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불행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쓸데없는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뭘 잘못했나? 생각이 들고 어떤 사고, 뭐 작은 사고라도 나면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주의를 빼먹어서 그런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떤 분들은 아,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빼먹었던 헌금도 하고 또 하지 않았던 기도도 하고 혹시 주의를 빼먹었으면 착실하게 주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러한 임기응변적인 신앙생활은 또 다시 나태하고 헐렁한 신앙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냥 땜빵하는 신앙생활은 또 다시 그러한 위기를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더욱더 영적이고 더욱더 진지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추세할 것인지 그것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아주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환경이나 지역,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전방위적, 전천후적 역사이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간에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이나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셨고 한 장소 또 그 시간대에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열두 제자들을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몸소 예수님의 삶을 육신으로 나누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전방위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의 사명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천후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에 3,000명씩 한 번에 5,000명씩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령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나라 성도들과 함께 하시지만 지구 반대쪽에 있는 미국이나 아프리카 혹은 북한이나 중국 어느 곳이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고난도 핍박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구세주임을 더욱 확신하게 믿게 되었고 더욱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실제적으로 그리고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어둠이요 악이며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냐? 나쁜 짓 한 것이 죄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지,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성경 말씀만 믿고 따르면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유대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고 탈무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진리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바로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를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화를 내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나 제사법들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믿어라. 내가 장차 너에게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그 모든 십계명과 제사법 내용 속에 깊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세율법을 잘 지키고 번제를 많이 바쳐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에게 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게 무슨 죄야? 예수님도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성령은 가르칩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모세율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탈무드 그 조항들을 잘 지키는 것이 의인가요?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모세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으로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모세율법과 제사법을 지킨 사람들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종교나 또는 시대 혹은 인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하는 것이 의라고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의가 없습니다. 그냥 힌두교는 인생을 돌고 돈다. 윤회사상이에요. 이슬람교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 의라고 말하고 유대교는 모세율법이 의라고 하고 무속신앙은 뭡니까? 정성을 바치는 것이 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상 이슬람교인이나 유대교인들 중에 정통파들을 보면은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착하고 정직한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상.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야지만 의가 되어진다. 의인이 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혹은 의지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정말 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신심이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 신심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깨끗하고
의로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죄인들입니다.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허접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셋째,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두려워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가장 두려운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들, 힘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요.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들, 세상 임금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가두고 사자들을 풀어놓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면서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끔찍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들의 이러한 잔인한 그리스도인 학살은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악한 권세자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에게 사람 제사, 인제사를 바치고 나를 축복해 주시오 하고 그들의 신에게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두렵고 공포스럽게 하는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육신을 해하고 육신을 괴롭히는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 막대먹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최후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심판에서 천국에 인도하시고 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지옥을 믿지 않아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하면서 의심합니다. 천국 지옥은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어요. 천국 지옥은 우리의 두뇌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천국 지옥을 몰라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빛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앙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마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시면은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등등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깨닫는 은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는 바로 그러한 은사가 최고의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넓게, 깊게, 길게, 높게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가장 탁월한 역사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을 받으면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어떤 목회자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어떤 성도는 또 유명한 간증 강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뭐 대접도 잘 받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해서 부흥 강사나 간증 강사로 다니면서 사례비를 많이 받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버리고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며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금전이나 유명세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은 이단에 빠질 것이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진리로 살아갈 때 세상 권세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담대함, 하늘의 담대한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담대함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평안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어떤 때 내 믿음을 숨기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큰 시련과 핍박과 죽음까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혹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현재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큰 호흡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